유빌라테 교회 음악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가가창 실습을 맡은 테너 조태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속 클래식 그두 번째 시간으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멜로디는 독일의 낭만파 작곡가인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Der Freischütz 중에서 오버튀어인 서곡에 나오는 호른 솔로 부분에서 멜로디를 가져와서 미국 작곡가인 홀브룩이 편곡하여 만든 찬송가입니다. 또한 작사자인 슈멀크 목사는 지금의 폴란드 영토인 독일 슐레지안 지방의 목회자로서 그 당시 개신교와 카톨릭의 30년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역자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짓게 된 계기가 될 즈음에 슈멀크 목사는 지역에 심방을 다녀왔는데 화재로 인해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짓게 되었고 지금의 이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독일 낭만 음악의 중후한 음색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에서 지시하는 보통 빠르게 템포보다는 조금 느린 템포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사의 운율은 6, 6, 6, 6. 단순한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두 번째와 네 번째 단에서 네 번째 단에서 처음 시작음이 바로 도약되어서 미 플랫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다소 부르기 힘든 찬송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가창 실습에 앞서 약간의 복식 호흡 연습을 하고 노래하듯이 가사를 낭송하면서 가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을 할때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의자에 앉았을 때 저희가 교회에서나 혹은 찬양대에서 연습을 할때 주로 앉아서 노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연습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되도록이면은 의자에서 등받이에 등을 떼시고 허리를 쭉 펴고 가슴도 펴고 그다음에 고개를 최대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자세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계신데 악보를 너무 잘 보시려고 하다가 등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네, 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면 지휘자를 보기도 힘들고, 또한 노래를 하게 함에 있어서 목이 구부러져서 가창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은 약간 위로 15도 정도, 20도 정도, 예, 각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재지를 못하지만은 약간 높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긴장을 조금 낮춰주시고 너무 허리를 펴라고 해서 이렇게 부동자세 군인처럼 부동자세가 아니라 릴렉스된 긴장이 완화된 그런 자세로 편안하게 그리고 들숨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두 가지 방법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앞전에 유튜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 들숨, 그 다음에 입으로 들이마시는 숨. 자, 코로 들이마실 때, 입으로 들이마실 때. 이두 가지가 다 사용이 가능한데, 입으로 들이실 때는 목이 빨리 마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이런 데서, 조금 더 유의해서 숨을 들이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복식 호흡을 위해서 제가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향수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 향을 맡을 때 자연스럽게 배가 부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예, 내가 좋아하는 향기 혹은 커피 혹은 향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상을 하시면서 숨을 한번 들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멈추시고 배에 공기가 찼는지 딱딱하게 네. 잠깐 멈춰 주시고 그 상태에서 하면서 일정한 톤으로 숨을 내뱉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내쉬고 들이마시고 스톱 한번 더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스톱 내쉬고 하면서 내쉴 때 최단도로 길게 내뱉을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사를 낭송하기 전에 이 호흡법을 이용해서 복식 호흡을 연습하시면서 하고 내뱉으실 때 머릿속으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지금 제가 하면서 같이 발음을 냈는데 나중에 이 하면서 내쉬는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복식 호흡으로 충분히 숨을 가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낭송 혹은 낭독하는 방법, 천천히 낭독하는 방법으로 가사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본디 원래 그 오페라 서곡에서 가져온 곡이기 때문에 이 서곡에서 주제부인 홀은 주제 멜로디를 가지고 따와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 선율을 레가토로 좀더 길게 음미하시면서 불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절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 시작이 내 주여 뜻대로 여섯 글자로 시작이 되는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우리가 4분 쉼표 제가 우리 찬양대에서 우스갯소리로 갈매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갈매기 표시가 되어 있는 4분 쉼표가 이 찬송가에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아까 복식호흡 연습했던 대로 혹은 들이마시면서 숨을 미리 쉴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소리를 낼 때, 네. 이 니은 받침을 이용해서 네. 내주실 때 조금 더이 자음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네. 시작과 동시에 에 모음으로 시작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니은 받침을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네, 주여. 충분히 모음이 길게 울려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뜻대로 하고, 약간 디미누엔도, 데크레센도 하면서, 4분 쉼표를 충분히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받침 발음을 물지 마시고, 해에 가깝게, 에 발음을 에 모음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 다음 프레이징으로 연결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첫 번째 단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악 한번 주시죠.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잘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주여 뜻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그 찬송가 중에서 합소서, 옵소서 이런 식으로 비읍 받침으로 이렇게 높임체로 해놓는 그런 가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 조금 부르실 때 불편해하시는데, 너무 비읍 받침에 중점을 두다가 그 소리가 안 나가는 모음이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금 모음을 길게 생각하시고 받침 발음 최대한 나중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 들어갔을 때, 네, 갑자기 E플랫, 미플랫으로 음이 확 도약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음이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너무 음이 높을 때에는 연습할 때 가창 연습할 때그 음을 바로 내려고 연습하려고 이렇게 시도하지 마시고 옥타브를 한번 낮춰서 편안하게 가사와 리듬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옥타브를 높여서 가창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여기서 옥타브로 바로 오가 들어 나오는데, 오 발음이 생각보다 그 높은 음에서 효과가 잘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 모양을 오 발음을 해주시고요. 둥글게 입 모양을 오 발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유튜브 시간에 아주 지지난번 유튜브 시간에 제가 연구개와 경구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연구개 그리고 하품할 때처럼 이렇게 입천장이 들리는 부분을 뒤쪽에 입천장 들려지는 부분을 연구개라고 했는데, 그 연구개가 많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입 모양은 오 발음을 해주시면서 안에서는 어 발음을 해주세요. 그 전에 호흡으로 미리 숨을 충분히 채우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으로 내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하시려면은 먼저 숨을 충분히 깊숙이 들이마시고, 스탑. 그래서 오 발음이 너무 어려우신 분은 약간 어에 가깝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중고음 부분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 하면서 잡지 말고 온 몸과 영혼을, 여기서 을이
4분음표는 정확한 길이 4분음표라기보다는 8분음표나 전 8분음표 정도로 처리하셔서 그 다음에 다 죽게 들이니 갈수 있도록 숨을 쉴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2절, 두 번째 단 가사를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악 부탁드릴게요. 먼 몸과 영혼을 다 죽게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단 마지막 죽게 드리니 할때그니 하면서 B 플랫 음으로 갈때 C 플랫 음으로 진행을 할때 약간 크레센도를 시켰습니다. 반대로 약간 디미누엔도 데크레센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센도 했을 때와 데크레센도 했을 때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죽게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크레센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죽게 이번에는 디미누엔도 데크레센도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다 죽게 조금 더 엘레강스하게 표현이 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회중 찬송가를 부를 때이 정도의 타이밍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템포로 부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 숨이 허락하시는 대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분 쉼표를 정확하게 쉬어주시고 그 다음 박자, 그 다음 단, 세 번째 단으로 이 세상 고락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단은 앞에 첫 번째 단에 불렀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 불렀던 그 방법 그대로 가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관 여기서 주인도 하시고 할때 약간 반음계를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음정 잡을 때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가 항상 유튜브 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창하실 때 2분 음표나 4분 음표 이렇게 긴 음가가 나왔을 때는 한번더그 다음 박자에서 그 모음을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창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자가 밀리지가 않고 또 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대부분 하나, 둘, 하나, 둘, 셋, 혹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가 진행될 때그 모음을 그냥 단순하게 카운트하지 않고 부를 때 음정이나 이런 박자들이 좀 처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자가 좀길 때는 한번더그 모음을 새롭게 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한번더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세 번째 단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관 잘하셨습니다. 주인도 하시고 할때 여기서 좀더 높게 잡아주시고 고 하면 음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를 정확한 우 발음, 너무 닫힌 오 발음보다는 약간 열린 어 발음을 이용해서 오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발음 이용해서 약간 오와 어의 중간 형태로 약간 이중 모음처럼 내주시면은 그 음을 정확하게 그 음가에 맞춰서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 한번 다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이 상태에서 숨을 새로 쉬시지만은 이 몸과 그 다음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숨만 들이마시세요. 대부분 숨을 쉴 때, 그 다음 프레이징으로 가기 전에 숨을 쉬실 때 자세들을 흐트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신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마디 혹은 프레이징으로 이어졌을 때그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부자연스럽게 들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리가 약간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고 날 숨만 보충해 주세요. 몸과 자세는 그대로 놔두고 혹은 날그 위치에서 그대로 아 몸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 단에서 했던 그 시작 음과 같은 E 플랫, 미 플랫 음인데 니은 받침을 니은 발음을 이용해서 자음을 이용해서 날, 날, 날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다음 박자와 마디로 이어나가서 가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 주간 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 음표를 4분 음표가 아닌 8분 음표나 혹은 전 8분 음표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쉼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 한번 저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2분 음표인데 이세 박자를 똑같이 내느냐, 혹은 약간 크레센도 해주느냐, 혹은 약간 디미넨도 데크레센도 해주느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가창 실습, 음악적인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면서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냥 똑같이 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한 번만 더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관하셔서 뜻대로 네, 그러면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 찬송이 조금 높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피아니스트로 작곡가 박혜진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왜 모시고 왔냐면 이 찬송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낮춰서 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2조에 능한 작곡가 선생님을 피아니스트로 모셔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키만 낮춰서 우리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작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인 슈멀크 목사는 그 당시 1700년대 신구교관에 있었던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한 지역의 백성들이었던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았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애타게 찾고 부르짖으며, 오히려 기도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의 찬송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제가 독일에 살 때인 2000년대는 평화로운 독일 통일이 이뤄지고 번영하던 시기였기에, 이른 아침 방송에서 지역 날씨를 전할 때면 독일 지방의 푸른 초원이나 울창한 숲, 혹은 목동들의 호른 소리 등이 함께 배경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서곡인 이 호른솔로 주제에 불을 듣게 되면 이 찬송과 함께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숲속에서 들려오는 호른의 중후하고 그윽한 사운드를 마치 주님의 음성으로 상상하면서 불러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의 유래와 더불어 실제적인 가창 실습으로 구독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빌라테 교회음악TV 성가가창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